자, 여기는요 한국분이라면은 예, 무조건 오십니다. 여기는 여행 상품지에도 있고요. 뭐 라오스 와보신 분들 치고 여기 안 와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. 예, 여기는 이제 빠또사이입니다. 예, 빠또사이. 뭐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뭐 개선문 예, 그런 건데 예, 일단은 뭐 패키지로 오시게 되면은 무조건 오는 예, 관문. 그리고 낮에 예, 상당히 많이 덥고 할 때는요 예, 여기에 항상 예, 물을 켜놔요. 예, 분수가 올라오는데 예, 오늘 같은 경우는 날도 선선하고 좀 시원해서 그런가 예, 물을 껐네요.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은요 예, 이 비엔티안 시내가 한 번에 다 보입니다. 예, 비엔티안 시내가 예, 쭉 보면은 대통령궁도 보이고 가까이 갈수록 예, 웅장하죠. 이게 원래 예, 공항 만들으라고 예, 미국에서 시멘트 예, 원조를 해줬던 건데 예, 그 시멘트를 좀 빼돌려 가지고 예, 만든 개선문입니다.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민속품들도 팔고 예, 이렇게 옷도 팔고요. 이렇게 다 이러고 있습니다. 예, 옷도 다 팔고 해요. 이쁘게 여기서도 사진들도 많이들 찍으시고 예, 볼만한 거 지붕 천장에 이렇게 물건을 내놓으셨어요. 사람들 이제 여기서들 사진들 많이들 찍으시거든요. 천장을 바라보게 해놓고 예전에는요 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 대통령궁이거든요. 예, 저기까지 한눈에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. 예, 그래서 우리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께 그 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예, 원래 이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. 예, 웨이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. 예, 근데 지금은요 폐쇄가 됐다가 네요. 좀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. 여기 보면 한국분들도 예, 상당히들 많이들 와 계시네요. 뭐 지금은 뭐 한국분들보다 중국 사람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. 예, 현지인들도 그냥 이거 빠뚜사이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뭐 별거 볼 거 없는 것 같아도요 이거 하나 보러들 예, 멀리에서들도 많이들 오십니다. 저렇게 하얗게 저 하얀 옷 저기 원피스 입으신 분 있잖아요. 예, 여자 아니에요. 예, 게이입니다. 게이. 예, 참고만 하세요. 우리 형님 누님 동생 친구분들 이렇게 애기도 빠또사이입니다. 빠또사이. 예, 빠또사이 영상은 예,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라오스. 라오스 비엔티안에 위치한 예, 빠또사이입니다. 빠또사이. 예전에 같았으면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. 너무나도 한산하네요. 거기가 관광객들 보다는 현재 주민들 라오스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. 가려고 했는데요 분수쇼가 막 시작됐습니다. 네, 그래서 영상 한번 붙여볼게요. 너무 좋네요. 응?